자, 그래서 먼저 형태에 대한 거, 기본적,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비교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하는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ER이나 EST, 비교급은 ER, 최상급은 EST, small, smaller, smallest. 이로 끝나는 경우에는 붙여야 할 E가 이미 있으므로 R과 ST만 붙인다. 그래서 large, larger, Largest. largest, 큰, 더 큰, 가장 큰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단모 단자인 경우에는 A, E, I, O, U가 모음이죠. 그래서 앞에 다른 모음이 하나 더 있으면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끝에 자음이 두 개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는 경우에 그래서 big, bigger, biggest였고요.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 y 뒤에다가 뭔가 글씨를 더 쓰는 건 영어에서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ing를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 뭐 boy 같은 명사의 복수형은 모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그냥 s를 붙이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y 뒤에 글씨를 더 붙이는 건좀 어색해야 하기 때문에 y랑 같은 소리를 나는 i로 바꾼 다음에 그래서 happy Happily. 예. 아, happy. happier, happiest. happiest. happily는 형용사가 부사되는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뭐, FU의 beautiful, famous, interesting, creative 이렇게 쓰죠. creative 뜻이 뭐예요? 창의적인. 그렇죠. 이런 애들은 more creative, most creative 이렇게 한다. 그래서 famous, more famous, 그다음에 most famous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방금 전에 51에서 규칙적으로 원급과 비교급, 아 비교급과 최상급이 되는 ER이나 more, most 붙이는 거 맞다면 원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화가 심한 녀석들. 그래서 good, Better, better, best, good, well, better, best였고요. 그 다음에 bad, worse, worst, ill, worse, worst,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little less, least. 오케이. 그래서 least의 뜻은 최소위. 최소위. less의 뜻은 더 적은, 더 작은이 아니고요. 더 적은, 양이 더 적은. 그 다음에 late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시간이 늦은일 때 late Later, latest였죠. latest의 뜻은 최근의 라는 뜻이었죠. 최근의.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라는 뜻이죠. 가장이란 말안 넣는 뜻이. 가장 최근의. 그래서 latest technology 뭐였어요? 가장 최근의 기술. 최신 기술이란 뜻이라 했죠. 하지만 순서상 늦은일 때는 late, later, 순서 마지막 last 됐습니까? 보이나요? 자, 그 다음에 비교급과 최상급의 아 이건 이거고 그 다음에 원급 비교에 대한 이제부터 문장이었습니다. 원급 비교는 뭐뭐만큼 뭐뭐한 또는 뭐뭐하게 뭐뭐만큼 빠르게 뭐뭐만큼 빠른 이런 표현 둘의 비슷하다는 건 보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 원급 비교에 not을 넣으면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은 이란 뜻이죠.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은. 자, 그래서 뭐뭐만큼 뭐뭐한 할때 기본적으로 as 그다음에 형용사나 붙여 놓고 as 또쓴 다음에 뒤에 비교 대상이 오죠. 그래서 간단한 표현 나랑 너랑 키가 비슷하면 I am As tall as you. 이렇게 표현한다 했죠. 근데 여기다 not을 넣으면 뭔가 좀 얘기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not을 넣으면 I am not as tall as you가 만들어질 거고 얘 뜻은 나는 너만큼 크지 않다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as에 대해서 할 말이 있죠. so로 바꿨을 수 있다. I am not so tall as you. not이 들어있을 때만
이 as 대신에 앞에 있는 as 대신에 형용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앞에 있는 as를 so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문장하고 같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라 했죠. 난 너만큼 키가 크지 않다는 얘기는 네가 더 크다라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I am not so tall as you는 you are taller than me 하고 같다라는 게 원급 비교해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이고 기억들 나셔야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as tall as you 였습니다. 너만큼 키 큰. 근데 너만큼 키 크지 않은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고 not as tall as you 또는 not so tall as you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고 오케이. 그래서 수영은 달리는 만큼 건강에 좋다라는 표현은 뭐야? 잠시만요. 오케이. 수영은 달리는 만큼 건강에 좋다라는 표현은 swim as good as learning.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swim is swim이야 이게? 아, swimming is as good as learning.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For your health. Swimming is as good as running for your health. 그 다음에 인도는 죽을 만큼 크진 않다. India is not as big as China. 오케이. 그래서 이거 대신 so 쓸 수 있고 이거랑 같은 문장은 뭐다? China is bigger than India. 됐습니까? 중국이 더 크다 라는 얘기죠. 그다음 비교급 비교는 뭐뭐 도다 더 어떤 더 어찌 라는 뜻이고 이게 THEN 이야 THAN 이야 THAN 이런 단어도 있죠. THEN 얘는 세 가지 뜻을 알아두라 했습니다. 뭐였더라? 그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됐습니까?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이 그래서 너보다 더 키가 큰 이란 표현은 taller than you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원급 비교하고 비교급 비교의 공통점은 몇 개를 비교할 때 쓴다? 둘을 비교할 때 쓴다. 이 얘기는 좀 이따 최상급 비교는 다르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래서 아빠는 엄마보다 더 일찍 집에 오신다는 표현은 Dad comes home early than mom. Dad comes home earlier than, earlier than m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은 원급 표현을 하면 엄마가 오지 않는다. 누구만큼 일찍? 아빠만큼 일찍.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엄마는 아빠만큼 일찍 오진 않아요. 아빠가 더 일찍 와요.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Mom is as Mom doesn't Mom doesn't come home as earlier as earlier as dad 하는 순간 어딘가 틀리죠. Mom doesn't come home as earlier as dad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as는 원급 비교 아니었어요? 아 응? 근데 여기다 왜 비교급을 넣습니까? early 그래서 다시 읽어보세요. Mom doesn't come home as early as dad. 그 원급 비교라고 배웠죠. as good. 왜 원급 비교라고 배웁니까? as와 as 사이에 원급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 일찍이란 말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최상급 비교. 최상급은 우리가 배웠던 거 정리해보면 일단 앞에 원급 비교라든지 비교급 비교와 다른 점은 드디어 셋 이상을 비교해서 그 중에 가장 어떤 녀석이 누구인지 얘기할 때 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최상급 표현, 뭐 누구누구는 가장 키가 크다 라는 말 뒤에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누구누구 둘 중에서 할 때는 뭘 쓴다? of 복수명사 누구누구 둘 중에서 가장 키가 크다 뭐 그는 가장 키가 커요 he is the tallest 그렇죠 그걸 보고 있었어 지금 최상급은 he is the tallest 모든 남자아이들 중에서 of all boys 이런 그 다음에 그 반에서 라는 표현은 in the classroom 해서 in 플러스 단수명사고 of 플러스 복수명사는 누구누구 들 중에서고 in 단수명사는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왔다 어디에서 가장 어떻다 라고 얘기할 때 쓴다 of 플러스 복수명사는 종종 이 녀석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왜 of가 있는데 왜 복수명사 없어 라고 하신다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생략이라고 하는 문법이 적용됐다 그러니까 he is the tallest of all 이렇게 그냥 표현할 수도 있어 of all my friends 이런 식으로 복수명사를 붙일 수도 있지만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땐 생략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아우스맨 더 플러스 최상급 복수명사 어디에서 그래서 신디는 다섯 명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소녀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신디 is the tallest girl of the five of the five girls 거리겠냐? of 플러스 복수명사지 5 뒤에 단수명사 오겠냐?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립니다 he running the fastest in the world 여기 다시 읽어봐 he runs the fastest in the world 그니까 where에 대한 대답 of the five girls 누구누구들 중에서 그리고 최상급은 더를 좋아한다 자 그럼 관련된 문제들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쭉 옆으로 쭉 가면 되겠네요 strong부터 시작해볼까요? strong, stronger, strongest wiser 다시 wise, wiser, wisest, hotter, hottest dirtiest most exciting 자 각각 1, 2, 3, 4, 5 다섯 가지가 있는데 대표합니다 가장 기초 기본적인 규칙 ER이나 EST 붙인다 E로 끝났을 땐 R과 ST만 붙인다 단모 단자일 때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쓴다 Y로 끝나는 경우에 잠깐만요 Y를 I로 바뀐 다음 ER 그 다음에 뭐 FUL, OUS 그 다음에 뭐 ING 그 다음에 IVE, Creative, More Creative 이런 경우에 More, Most 붙인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가볼까요? Canada is colder than Brazil 오케이 가장 기본 규칙 계속해서 An elephant is larger than life 오케이 1호 끝났을 때 R만 붙이는 규칙 is the heaviest snowfall in the year in 10 years 오케이 그래서 it is the heaviest snowfall 최상급 Y로 끝나는 경우 IER이나 IEST 한다 그치 계속해서 This is the most beautiful island in the world Iceland S 소리 안 납니다 아. Island
This is the most beautiful island in the world.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다. 각각 ER 붙인다. E가 있으니까 R만 붙인다. Y로 끝났다. 단모단자는 안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3번.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서 읽고 해석해 주세요. Seoul is bigger. Seoul is bigger than Busan. 오케이,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단모단자. 계속해서. 아, 뜻은 서울은 부산보다. 서울이 더 크다. 부산보다. 직독직해 하세요. 계속해서 Lake Superior. Lake Superior is the deepest of the Great Lakes. 오케이. 그래서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그래서 IST 할 일이 없고요. EST 붙여야 되겠고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그 오대호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오대호. 다섯 개의 거대한 호수가 있는 동네가 있는데 그 다섯 개의 호수를 더 Great Lakes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Superior 호수가 가장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깊다. 오케이. 그래서 of 플러스 복수명사 보이고요. 계속해서 Math is the most difficult subject to. 오케이, subject의 뜻은 과목. 그래서 해석은 수학은 가장 어렵다. 과목들 중에서 나에게. 과목들 중에서 of all subject 이런 말이 있나? 가장 어려운 과목이다. To me. 나에게. Okay, math is the most difficult subject. 수학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야. 누구에게? To me. 나에게. Okay,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주세요. Amy's brother is shorter than she is. Okay, S-H-O-R-T-E-R. 그래서 해석은? Amy's brother은 그녀보다 더 작다. 오케이, 계속해서 Your health is more important than your money. 오케이, 그래서 해석 건강은 너희 돈보다 더 중요하다. 오케이, 3번 This is the widest bridge in this country. 오케이, 해석. 이것은 가장 넓은 다리이다. 이 나라에서. 오케이, 계속해서 이제 불규칙 변화죠. 그래서 옆으로 쭉 가겠습니다. Chip. Chip. Cheap, cheaper니까 well, better겠고요. 그다음 nicest니까 bad worst. Bad worst. 계속해서 easiest니까 many most. more most인 줄 알았네. easier 비교급 아니야? easiest는 최상급이고 그러면 most 최상급 왔으니까 비교급은 more 아닐까요? 무슨 many야 many는 more most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만약에 여기에 easy가 와있으면 many랑 much를 다 써야 되겠지. 계속해서 thin thinnest니까 little
least. least. little least. 원급 최상급이니까 원급 최상급 계속해서 later latest. 레이터 레이티스트니까 레이터 라스트. 얘들 전부 다 원급은 late죠. 근데 later는 시간상 뒤야, 순서상 뒤야. 시간. 오케이. 그래서 see you later야, see you later야, 1번이야, 2번이야. See you later. 나중에 보자. 1번이죠. 그 다음에 보자입니까? 더 시간이 흐른 이후에 보자입니까? 응? See you later가 그 다음에 보자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더 흐른 후에 보자입니까? 시간이 더 흐른 후에. 그래서 1번이죠. See you later. 그럼 latest의 뜻은 시간상 가장 최근의, 현재랑 가장 가까운. 그래서 최신의, 가장 최신의. 그럼 얘는 later는 시간상 뒤야, 순서상 뒤야. 순서상 더 다 더 그 다음이고요. last는 그래서 가장 마지막 이란 뜻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 넣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라 뒤에 생일 때 말 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유리돼요. 유리. Yuri has more English class than 보라. 뜻은 유리는 유리 has부터 해석하면 쉽잖아요. 유리는 가지고 있다. What? 더 많은 영어 수업. 비교 대상 보라보다. 유리 갖고 있다 더 많은 영어 수업을 보라보다. 유리의 영어 수업의 숫자가, 개수가 보라의 영어 수업 개수보다 더 많다. 오케이. 그럼 보라 뒤에는 뭘까? 대동사 does. 여기 has니까 여기에 is 써있으면 틀렸다. 됐습니까? 그래서 2번, 네.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고요. 준비되면 2번 하고요. Is this cell phone better than yours? Is this cell phone better than yours? 이 뜻은? 이 폰은 너의 것보다 더 좋니? 오케이. 계속해서. 3번. I think Alex is the worst singer in our class. 내 뜻은? 내 생각에 알렉스는 이 반에서 가장 나쁜 가수이다. 가장 실력이 좋지 못한 가수다. 가장 형편없는 가수다. 의견 말하기라고 합니다. I think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 있는 걸 보고 I think 뒤에는 that이 생겼습니다.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서 누가 뭐뭐 한다가 와서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 만드는 것 만드는 뜻입니다. 나중에 접속사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급 비교. 이제부터 문장입니다. 가볼까요? 자, 그래서 이거 할 때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게 뭐고 다른 표현 방법이 있는 건 뭔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하면 되겠죠? 추가적으로 질문할 테니까. 먼저 1번. The book, this, 아, the book, 미안. The book isn't so interesting
so as 둘 다 되죠? 그렇죠? As the movie, the book isn't so interesting as the movie. 뜻은 그 책은 영화보다 흥미롭지 않다. 오케이, 2번. Is this hamster as cute as that one? 오케이, 그래서 여기 one에 밑줄 치는 이유가 있겠죠. 뜻은 Is this hamster as cute as that one? Is this hamster as cute as that one? 의 뜻은 이 햄스터는 저것들만큼 귀엽니? 저것들이 저기 어딨어? 저 저것들 하고 싶어? 저것들 하고 싶으면 여기 좀 뜯어 고쳐야 되는데 도즈 원즈 이렇게 해야지. 저것들이 되겠지. 저거만큼 이 햄스터 저 녀석만큼 귀여워? 됐습니까? 그래서 원에 대한 얘기 할 말 없나요? 계속해서 3번 Kate doesn't study as hard as Jack. 이 뜻은 케이트는 잭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원에 대한 얘기 다시 돌아가서 할 말 없어요. 부정 대명사. 아, 햄스터 대신 왔겠지. This hamster, that hamster, hamster, hamster 반복되기 귀찮잖아. 이 햄스터랑 저 햄스터랑 비교해서 묻잖아요. 가까이 있는 한 마리가 저기 멀리 있는 저 햄스터만큼 귀엽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버전 가능한 건 몇 번? 바로 다른 버전 해주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네요. 무비지. 대더부분만 대더부분이야. 더는 왜 빼는 건데? The movie is more interesting. 그 영화가 더 재밌어. than the book. 그 책보다. 그 책은 영화만큼 재밌진 않아. 그 영화가 더 재밌어. 끝인가요? 또 다른 버전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Jack study harder than Kate. 자, 지금 쓴 거에서 틀린 거 빨리 고쳐주세요. Study. Jack studies harder than Kate. 그다음에 얘는 Kate doesn't study so hard as Jack도 되잖아요. 계속해서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더라. 모터바이크 is 맞든 틀리든 읽어라. Dangerous as the car. 그래서 오토바이는 자동차만큼 위험하다.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I don't usually eat as much as my sister. 왜 뜻은 나는 보통 내 동생만큼 많이 먹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 또 다른 버전 가능한 건 몇 번이고? 2번. 이고 같은 표현은
My sister eat more than me. 오케이, 할 때마다 지적해야 되냐? 틀린 부분 고쳐라. 마이 시스터 안 만기로 봤자. 응? 그래서 뭐? 뭐 할 때마다 아까도 그랬어. 아까도 어? 스터디 해갖고 스터디도 하고 뭐 계속 지적으로 해줘야지 생각이 나는 겁니까? 어? 다 지나간 문법이고 3인칭 단수 현재 팩트 얘기한 건 현재 시제고 어, My sister, she eats more than me. 그녀가 나보다 더 많이 먹어. 오케이. I don't usually eat so much as my sister. 그러니까 가능하니까 My sister eats more than me도 가능하다. Than me, me 대신에 또 쓸 수 있는 것도 같이 줬는데요. My sister eats more than me 대신에 이 me 자리에 대신 쓸 수 있는 건 자, 얘가 원래는 뭐라 그랬어? 지금 이게 접속사처럼 쓰였어? 전치사처럼 쓰였어? 지금 현재 My sister eats more than me. 근데 얘는 원래 전치사가 아니라 했어. 원칙적으로 뭐라 그랬어? 접속사라 그랬어. 뭐 그래서 뭐 어떻다고 얘는 뭐 대신 왔어? 대동사. 그러니까 뭐 대신 왔냐고. It. My sister eats more than I do. 됐습니까? 그래서 I am 돼 있으면 틀린 줄 알아야 된다고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니까 여기도 똑같이 비동사가 아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서 우리말로 해석해주세요. 탐 Tom isn't as tall as his brother. 오케이, 뜻은? 탐은 brother보다 키가 크지, brother만큼 키가 크지 않다. 오케이, 여기서 2번 Dave draws the whole as far? As far as Peter. Okay, Dave throws the ball as far as Peter. 뜻은 데이비드는 피터만큼 멀리 공을 던질 수 있다. Can throw 이런 건 없고요. 던진다. 던진다. 데이브는 공을 멀리 던집니다. 피터만큼. 오케이, 좀 이따가 왜 이렇게 고쳐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2번. 그래서 3번 메이슨 메이슨's mother 마우스 같고 is as small as Henry. 아, her Harry 뭐 그대로 놔둔다고? 아 Harry's mouth. 오케이, 왜 이렇게 고쳐야 되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또 다른 버전 가능한 게 몇 개 있나요? 한 개. 오케이, 그래서 그 녀석을 또 다른 버전으로 바꿔주세요. His brother is taller than Tom. Okay, Tom's brother is taller than him.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또는 Tom's brother is taller than Tom. 맞습니까? 2번 왜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맛이 안 들어가서. Okay,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그대로 지금 얘가 없으면 입과 사람을 비교하고 있고 그렇다면 메이슨의 입이 해리만큼 작던 이게 그냥 이렇게 놔두면 해리가 메이슨 입만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조그맣겠어. 무슨 엄지공주도 아니고. 됐습니까?
그래서 입과 입을 비교해줘야 되고요. 여기에 사실은 해리스하고 마우스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왜 그렇다? 이 해리스가 모두 될 수 있지만 또 될 수 있지만 모두 될 수 있어. 소유격 대명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어쨌든 여기에 어퍼스트로피가 있든지 어퍼스트로피 S 한 다음에 마우스까지 쓰든지 해줘야지 같은 이런 얘기 해드렸죠.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어디 틀렸는지 모르는 경우가 학생들 많다고. 오케이, 계속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뭐 각 문장 읽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한 문장 만들어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My house is large. Ellen's house is large. 오케이, 나의 집은 넓고 엘렌의 집도 넓어요. 그러면 한 문장 만들면 My house is as large as Ellen's house. 오케이, 여기서 이 문장에 쓸 필요 없는 건 house. 어느 하우스? Ellen's house. 오케이, My house is as large as Ellen's. 오케이, 계속해서 2번 This black box is heavy. That white box is heavy. 오케이, 그래서 이 까만색 상자 무겁고 저 흰색 상자 무겁습니다. 한 문장 만들면 This black box is as heavy as than white box. Okay. 마찬가지 생략해도 되겠고요. This black box, 아 참 white는 지우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이 box 대신에 딴 단어를 써도 되겠네. 뭘 써도 될까? box 대신에 This black box is as heavy as that white box. box 자꾸 말고 귀찮은데. 동일한 어? 아, 동일한 상자죠? 동일하니까 it으로 쓰면 되겠죠. That white it. 동일한 상자입니까? 종류만 같지 않나요 혹시? 응? 같은 상자일 뿐이고 동일한 물체는 아니지 않나요? 응, 그럴 때 쓰는 게 뭐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다 지나가면 뭐 than as heavy as that white one. 이럴 때 쓰는 게 부정대명사라고요. 동일한 물체는 아니지만 같은 물건일 때 어? 안 배웠어요? 응? 안 배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3번 Sarah gets up early. Her sister gets up early. 세라 일찍 일어나고 그녀의 시스터도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Sarah gets up as early as her sister. 뒤에 생략된 말 her sister 뒤에 생략된 말 catch up을 또 쓰겠다고? Okay. catch up을 아 get만 쓴다고? 그래 catch up이 생략된 거 맞는데 catch up을 쓰겠냐 너 같으면 is를 쓰겠지. 이즈를 쓰겠냐? Does Sarah get up early? Get up as early as her sister does. 대동사 쓰면 이럴 때 쓰는 게 대신 오는 거라고. 이럴 때 쓰는 게 대신 오는 건데 대신 오는 대명사는 대명사인데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 대명사. 부정이라고 해서 not하고 연결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동일한 것이 아닌 대명사란 뜻인데 동일한 것이 아닌 대명사 이러면 뽀대가 안 나잖아. 종류만 갖고 동일한 것이 아닌 대명사라 그럴래 부정 대명사라고 간단하게 얘기할래 부정 대명사 라고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여기에 왜 is가 못 와요 라고 물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does니까 여기도 does다 이럴래요 아니면 대동사 썼어요 할래요. 대동사 풀어서 얘기하면 그거라고. 그 다음 비교급 비교에서 했던 건 일단 누구누구보다
더 어떻다 할 때 쓰는 거고, 당연히 비교급들이 사용될 거고, 그 다음에 뭐보다가 THAN이야, THEN이야. THAN. 뭐 이렇게 오래 걸리나?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형태로 쓰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The pig is better than the dog. Spelling? P-A-T-T-E-R. 아, 그렇죠. F가 P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혹시 ABCD도 몰라요? 아. 잠시만요. 오케이, 뜻은 그 돼지가 더 뚱뚱하다, 그 개보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The blue cup is better than a yellow one. 오케이, 컵은 아닌 것 같고 캡 같고요. 그 뜻은 그 파란 모자가 그 노란 모자보다 더 좋다. 오케이. 계속해서 SF movies. SF movies are more exciting than the action movies. SF movies are more exciting than the action movies. 무슨 공상 과학 영화가 더 신난다. 신난다. 액션 영화보다. 신난다. SF는 참고로 사이언스 픽션의 줄임말입니다. 사이언스의 뜻은 알 거고, 픽션의 뜻은 지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실화가 아닌 이야기를 픽션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실화는 non-fiction이라 하죠. 실제로 있었던 일은 non-fiction, 지어낸 이야기, 있을 법한 이야기를 지어낸 것은 fi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문제 Country life is healthier country life than country city 같아 보이고요. A city. Country life is healthier than city life. 뜻은 시골 인생은 건강하다. 더 건강하다. 도시 인생보다. 예, 시골에서의 삶이 더 건강합니다. 더 건강에 좋습니다. 도시에서의 삶보다는. 됐습니까? 계속해서 Mr. Big is much richer than Mr. Miller. Miller. Mr. Big is much richer than Mr. Miller. 뜻은 Mr. Big은 훨씬 더 부유하다. Mr. Miller보다. 됐습니까? 그러면 much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Much richer. 둘 중 아무 언어로나 말씀해 보세요. Much richer. Much richer. 훨씬 5종 세트라 했어. 그리고 얘는 안 된다. Much richer. 또 뭐? 뭐? Even richer. Still richer. Far richer. A lot
A lot richer. 안 되는 거 두 개. So very. So rich. Very rich. So나 very 뒤엔 원급이 와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다음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을 완성해달라. 그래서 빌딩 세 개를 비교하고 있죠. 킹 빌딩, 에이스 빌딩, 힐 빌딩. 그래서 높이 층수. 그렇죠? 참고로 층을 영어로 스토리라 합니다. 스토리의 뜻이 이야기 말고 층이란 뜻도 있고요. 2학년 때 만나게 될 겁니다. 20 stories, 14 stories, 17 stories. 건축연도 2005년을 영어로 어떻게 읽을까? 얘들 영어로 쭉 한번 읽어볼까? 2005, 2008, 2000.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King building is higher than ice building. King building is higher than ace building. 의 뜻은 뭐고? King building은 ace building보다 더 높다. 오케이, 더 높습니까? 더 높은 게 맞냐고 틀리냐고? 맞아요. 뭘 보고 할 수 있는데? 위에 표. 에, 킹 빌딩 몇 층이고 ace 빌딩 몇 층이다 얘기하면 얼마나 좋냐? 단답식이냐? 킹 빌딩 몇 층? 27. 에이스는? 20 stories, 14 stories니까 20 stories in King Buildings가 is higher than Ace Building이다. 계속해서 2번. Ace Building is lower than Hill Building. 얘 뜻은 뭐고? Ace Building은 Hill Building보다 더 낮다. 예, 그 Ace Building 몇 층? 14층. 14 stories. Hill Building 몇 층? 17 stories. 17이 14보다 더 크니까 14는 더 작다. Lower, 더 낮다. 계속해서 3번. Ace building is newer than king building. 뜻은? Ace building은 king building보다 더 새거다. 새거다. 새 건물이다 하면 되겠지. 뭘 그렇게 어려워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에이스 빌딩 몇 년도? 2008년 2008. 킹 빌딩 2005. 3년 더 뉴어하네요. 계속해서 힐 빌딩 is older than 킹 빌딩. 오케이. 그래서 힐 빌딩이 킹 빌딩보다 더 낡았다. 킹 빌딩 2005년. 아, 참, 힐 빌딩 2000년, 킹 빌딩 2005년. 5년 더 낡았네요. 힐 빌딩이. 오케이.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써보십시오. 위에 문장 읽고 해석하고 밑에 문장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A bus is slower than a taxi. 이 뜻은? 버스는 택시보다 느리다. 오케이. 그러면 같은 표현. A taxi is faster than a bus. 뜻은 택시는 버스보다 더 빠르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칸수 상관없이 이렇게 해도 똑같겠네요. A taxi is not so slow as a bus. 택시는 만큼 느리지 않다. 버스만큼 느리진 않다. 택시가 더 빠르다. 버스가 더 느리다. 계속해서 2번. An hour is longer than a minute. 그 뜻은 뭐고? 한 시간은
1분보다 더 길다. 네, a minute을 주어로 바꾸면 a minute is shorter than an hour. 그렇죠. a minute is shorter than an hour. 1분은 1시간보다 더 짧다. 계속해서 3번. a village is smaller than a city. 오케이. 그래서 village는 city보다 더 작다. a city. A city is bigger than a village. 도시가 빌리지보다 더 크다. 빌리지는 뭐 원호동 이런 느낌. 이런 게 빌리지의 느낌이다. 됐습니까? 아, 원호동 정도면 빌리지라기보다는 타운 정도의 느낌이네요. 그래서 동네에 타운이 많은가? 오케이.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고 우리말로 에나 is the best students of all the students. 네, 뜻은 에나는 모든 학생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학생이다. 가장 좋은 학생이다. best student다. 오케이. 그래서 of 봤어요. of 봤냐고. 그 뒤에 student도 봤어요. 됐습니까? 누구누구 둘 중에서니까 of 플러스 복수명사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2번. Queen A is the most popular girl group in this city. Okay. 그래서 Queen A is the most popular girl group in this city. 뜻은 Queen A는 이 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걸그룹이다. 걸그룹이다. 계속해서 스킨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in the world. Okay, skiing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in the world. 뜻은 스키잉은 둘 중 뭐겠어? ing 붙은 건 둘이잖아. 둘 중 뭐겠어? 스키 타는 것. 슨. In the world에서 the most popular sports 중 하나이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들 중 하나다. One of 뒤에는 반드시 One of the books money. One of the books money. 처음 들어보나요? 봐요. Many books money. Many books money. Much books money. Some books money. A few books money. A few books. A few 개수가 몇 개 있는. A little books money. A little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관로 안에 많이 들어가기 알맞은 곳에 넣고 읽으면 되겠네요. She got the highest mark in the class. She got the highest mark in the class. 예, 뜻은 그녀는 여기에 mark가 무슨 뜻일 것 같아? mark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 뜻이겠죠. 읽어봐. Score. 점수. 그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in the class 반에서. She got the highest mark. She got the highest score in the class. 가장 높은 점수, the highest mark. 그다음 계속해서 2번. Which
the largest city in China? Okay, 뜻은 위치는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이니? 위치는 웃음이 나오냐 이 똥개야? 어? 위치 뭐 할 때 배웠는데 너 의문사 할 때 혹시 위치 배우지 않았어? 어?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는 어느 것이니? 아. 그리고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왜? 위치 했으면 무슨 의문문이야? 선택 의문문이잖아. 뒤에 뭐가 있어야 돼? B가 있어야죠. 그래서 which is the largest city in China? Beijing or Shanghai?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되겠죠. 오케이, which는 계속해서 최상급 표현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 붙었네요. 그래서 in 플러스 단수명사다. O 플러스 복수명사가 아니다. 3번 He is one of the fastest learners in the world. 오케이, 뜻은?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들 중 하나다. 러너 중 한 명이다. 여기에 fastest도 물론 중요하지만 runners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가려서 안 보이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We stayed at the cheapest hotel in the town. We stayed at the cheapest hotel in the town. 쭉 가보자 일단. 해석은 나중에 하고. 계속해서 2번 The Pacific Ocean. The Pacific Ocean in the is the largest of the five oceans. The Pacific Ocean is the largest of the five oceans. 계속해서 The science test was the difficulty I more difficult. 아 잠깐만. Most difficult of all the tests. The science test was most difficult.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아. The science test was the difficultest of all the tests. 아, difficultest. 난 처음 보는데 difficultest. The most difficult지. 더가 없어서 내가 시비 걸었어. The science test was the most difficult of all tests. 뜻은 그 과학 시험은 모든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다. 가장 어려웠다. We stayed at the cheapest hotel in the town은 우리는 머물렀었다. 타운에서 가장 싼 호텔에서. The Pacific Ocean이 뭔지 알아? 태평양. 그래서 뜻은 태평양은 다섯 개의 대양 들 중에서 가장 크다. 가장 넓다. 오케이. 그래서 다섯 개의 Five Oceans 뭐가 있어? 일단 태평양 있고. 태평양, 인도양, 북극해. 그럼 해자가 붙었는데요. 대서양. 두 개 남았네. 이건 맞을 거 아닐까?
태평양, 인도양, 대서 양자 붙은 애들인데. 김양? 박양? 찾아보세요. 아. 왜 이러겠어? 나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겠죠. 아. 태평양, 옛날 사람 내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세계 지도. 북극해는 아니야. 남극해는 없어. 남극은 대륙이라서. 땡땡양인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미국 아래 호주가 대서양 같은가? 호주는 태평양에 있지. 뭐야, 아시아하고 아메리카 사이가 태평양이고, 그 다음에 유럽하고 아메리카 사이가 대서양이고, 인도양. 그 다음에 인도양 있고, 모르겠다. 찾아볼까? 찾아보지, 뭐, 궁금한데, 뭐. 어? 북극해, 남극해가 들어간다고? 아 안 들어간대. 어. 아 3대양일 때 안 들어간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 규지리가 맞았어. 천재인데? 내가 바보였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두 문장을 최상급을 이용해서 한 문장을 할 때 빈칸에 할 만한 말. 각 문장 해석하고 최상급 하면 되겠네요. Jack. Jack is younger than Tony. Jack이 Tony보다 더 어리다. Harry is younger than Jack. Harry가 Jack보다 더 어리다. 자, 이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Harry를 써놨기 때문에 문제가 쉬워.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빈칸으로 해놓으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자, 일단 잭이지 연고된 톤이죠. 그러면 사람을 여기다가 세 사람을 이렇게 쓸 건데 위로 갈수록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쓸 거야. 그럼 일단 잭이지 연고된 톤이 했어. 그러면 일단 톤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잭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해리이지 연고된 잭 했어. 됐습니까? 그럼 해리가 잭보다 더 어리다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뭐 여기다 한 칸 더 말두고 여기다 해리 쓰면 되겠네 뭐.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하면 해리고 잭이고 토니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제일 밑에 있네.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해리 is the Harry is the younger youngest boy. 그거 all boys. all 뒤에는 boys가 생략됐죠. boy가 앞에 있기 때문에 Harry is the youngest boy of all boys.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되면 여기까지 빈칸 돼 있을 경우. 됐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니들 막 헷갈려 해. 애들이 바보같이 이렇게 줄만 세우면 되는데. 됐습니까? 자, 선생님 왜 이렇게 TTJJ 했냐. 일단 지금 총 3명 비교하는데 해리가 여기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됐습니까? 아니면 뭐야 토니와 잭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번. A rabbit isn't so heavy as a fox. 토끼가 여우만큼 무겁진 않다. 여우가 더 무겁다. 낯이 있는 원급 비교니까 Fox is heavier than a rabbit이죠. A fox is heavier than a rabbit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FR이죠 일단.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on. An elephant is heavier than a fox. 그러면 코끼리가 여우보다 더 무겁다니까 F 위에다 E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주어가 an elephant로 시작하니까 완성된 문장은 An elephant is the heaviest animal of the three. Of the three animals.
됐습니까? 그래서 코끼리가 가장 무거운, 여기에 애니멀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애니멀을 안 썼으면 여기다가는 애니멀즈라고 써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애니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애니멀즈를 생략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 basketball is bigger than a soccer ball. 농구, 이건 농구 시합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공입니다. 농구 공이 더 크다. 뭐보다? 축구공보다. 그러면 농 하고 축 하면 되겠네요. 더 큰 걸 위해. A tennis ball is less big than a soccer ball이 무슨 뜻이야? 어, tennis ball is less big than a soccer ball. 해석하면 뭘까요? 테니스 공은 자, 이 less big 우리가 뭘 하면서 배웠습니까, 이거? 열등 비교라면서 열등 비교라 하면서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된다? 덜 어떤, 덜 어찌라 했어. 그럼 뭐 테니스 볼 is less big than a soccer ball이 뭔 뜻이겠어? 테니스는 덜 작다. 빅인데 작은이냐? 덜 작아? 덜 어, 덜 작으면 더 크겠네. 덜 크다. 덜 큰 게 같은 말이 덜 큰 하고 같은 말이야. 말이 뭐야? 더 작은. 됐습니까? 덜 크다, 더 작다. 덜 커, 애가 내가 너보다 덜 커, 내가 더 작아. 그럼 여기다가 덜 크다 테니스 쓰면 되겠죠. 그럼 배스켓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A basketball is the biggest ball of the three. 오케이, 3 볼즈겠죠. 3 볼즈. 앞에 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볼즈 생략. 여기 볼이 없다면 A basketball is the biggest of the three balls 해줘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비교 파트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뭐 아직도 시험을 치고 있는데 또 시험을 쳐야 돼. 와우, 도대체 언제 끝나냐? 거의 다 끝났는데 빨리 마무리해.